안녕하세요. 시아로바입니다. 낚시터에 좀 나갔고요. 오늘은 군계일학의 일당백 특장치 1100자리를 가지고 오늘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자립 3분할로 해서 낚시를 하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. 영상 보시기 전에 영상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요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사용할 치가 군계일학의 일당백 특장치 1100자리인데요. 뭐 지난 2시간에는 낮낚시하고 밤낚시를 좀 해봤는데 수입일체비로 해서 그렇게 해봤는데 뭐 이곳의 수심이 뭐 2m권인데 낚시하는 곳이 1m70에서 80 정도 되는 그런 포인트다 보니까 뭐 올리는 속도도 빠르고 또 올리는 폭도 크지 않고 해서 오늘은 낮은 수심에서 조금 더 큰 그 올린 폭을 좀 보고 싶어서 오늘은 자립 3분할로 해서 채비를 좀 했고요. 뭐 찌다리 밑에 자립을 좀 해놨고요. 고정으로 본봉돌하고 바닥봉돌이 있는 그런 채비를 좀 했고요. 본봉돌하고 바닥봉돌 사이는 오늘 20cm 정도 그렇게 사용할 거고요. 바닥봉돌 밑에 바늘은 목줄은 7cm 정도 사용할 예정이고요. 바늘은 활궁바늘 무민을 5호를 좀 사용해서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어분을 이용해서 어분 콩알로 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 포인트도 1.7m 정도 되는 그런 수심이고요. 찌마침은 찌다리에 1.5g 정도의 봉돌을 좀 자립을 해놨고요. 나머지 무게는 본봉돌을 가지고 찌탑하고 몸통이 만나는 부분 약간 위에 반마디 정도에 맞춰 놨고요. 나머지는 바닥봉돌을 가지고 살살살 내려서 케미꼬지가 딸깍 떨어지는 그런 찌마침으로 해 놨고요. 오늘 그 두 마디를 내어 놓고 낚시를 시작을 했습니다. 7월 낮 시간이다 보니까 붕어들이 좀 중간층에 또 있고 또 먹이를 주게 되면은 바로 떠버리기 때문에 오늘 그 어분 콩알을 좀 여러 번 눌러서 최대한 풀리지 않게 좀 단단하게 해서 투척을 하고 있고요. 이렇게 전장 뭐 1m 10 정도 되는 이런 긴 찌들은 수심이 뭐 최소 3m에서 4m 이상 되는 그런 곳에서 낚시를 해야지 입수도 아주 부드럽고 올림도 아주 부드럽고 또 큰 폭의 입질을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. 뭐 이곳에 수심이 좀 낮다 보니까 사용하기에는 좀 긴 찌입니다. 제가 주로 뭐 멀리 가지 못하고 이곳 낚시터에서 주로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심이 아쉽지만은 수심에 맞춰서 채비를 변형을 해가면서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낮은 수심에서는 자립을 하고 분할을 두 개를 더 하는 자립 3분할이 아주 그 운영하기도 편하고 또 찌 올림 폭이 뭐 2분할보다는 자립하지 않은 2분할보다는 입질 폭도 크고 해서 오늘은 자립 3분할로 해서 오늘 낚시를 시작을 했습니다.
뭐 부드럽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챔질을 좀 해볼 거고요. 뭐 계속 낚시를 하다 보면은 올림 폭이 커지니까요. 낚시 초기이기 때문에 챔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간층에 떠서 안착되기도 전에 건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. 지금 뭐 떡밥을 서너 번 준 상태인데 작은 치어들이 좀 몰려들고 있네요. 수심이 좀 3m 이상 돼야지 치올림이 좀 중후하게 그렇게 나타나는데 뭐 1.7m 수심이다 보니까 치의 올림이 아주 빨리 나타나고 있습니다. 뭐 네 번째, 다섯 번째 떡밥을 줬는데 벌써 난리네요. 올리다가 끌고 들어가고 해서 좀 빨리 챔질을 했습니다. 첫 수인데 아주 깨끗하고 이쁘네요. 오늘 뭐 주말이다 보니까 건너편에도 여러 조사님들이 좀 앉아 계시고요. 뭐 조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경우에는 입질을 받기가 더 쉽지 않은데 올라오고 있습니다.
뭐 붕어가 뜨는 시절이고 뭐 취어도 있고 한데 불만을 갖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게 더 마음도 편하고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잠시 낚시를 해봤는데 뭐 작은 찌올림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큰 폭의 찌올림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. 아주 부드럽게 올라왔는데 걸렸다 떨어지네요. 없쇼. 아, 뜨거운데 뭐 하러 와요? 아이고, 아이고, 내가 사야 되는데 이건 맨날 이거. 오늘 그 낚싯대는 뭐 20칸을 좀 쓰고 있는데요. 뭐 더 긴 대를 사용하려고 해도 긴 대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햇빛이 비치는 그런 쪽에 찌가 떨어져서 찌가 좀 잘 안 보이는 관계로 지금 그 건너편에 하우스가 있는 그늘이 비치는 쪽에 찌를 좀 넣다 보니까 오늘 좀 짧은 대를 이곳에서는 주로 쓰고 있고요. 보통 뭐 촬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긴 대를 쓰고 있는데 뭐 30칸, 32칸 뭐 주로 30칸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올라오는 걸 안 챘더니 끌고 들어갔네요. 어서 끌고 간 놈입니다.
빠졌네. 카메라를 벗어나서 찌를 다 올려줬는데 잡혔나 모르겠네요. 뭐 올리다가 끌고 가서 기다려봤더니 찌를 다 올려줬는데 카메라에 잡혔나 모르겠네요. 이번에도 끌고 들어간 그런 놈입니다. 또 끌고 들어갔고요. 오늘 낚시를 좀 해봤고요. 길지 않은 시간 낚시를 했는데 투척만 하면은 끌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더 이상의 낚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이 채비 자립 3분할 1100 장치를 가지고 밤낚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다음 시간에는 좀 밤낚시 때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낚시터에서 시아로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